wasn't so bad, was it? (웃음) 저거 봤어요. 고피는 얻어맞는 연기가 정말 최고야. 타이밍 좋고 기술적이야. 정말 천재라니까. (웃음) 우린 지금 숨어있는 중이자 정신 나갔어. 아니 왜 그래요? 극장 안에서 웃지 않는 사람은 에디뿐이잖아요. 그 무표정한 얼굴을 구길 수 있는 건 없단 말인가요? 헤이 에디. 아이 그래도 안 웃네.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런 얼음장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? 알고 싶나? 말해주지. 만화가 형을 죽였어. 만화가요? 설마? 정말이야, 우리 형이. 만화 동산의 은행 강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당했어. 그 당시에는 우리 만화 동산 일을 좋아했지. 웃을 일이 많았으니까. 어쨌든 강도는 엄청난 현금을 훔쳐갔어. 범인을 따라 요크셔가 뒷골목까지 들어갔는데 그자한테 날벼락을 맞았어. 문자 그대로 15층 꼭대기에서 피아노를 떨어뜨렸지. 난 팔이 부러졌고 형은 당하고 말았어. 끝까지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지.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날 내려다보면서 웃는 소리. 눈은 새빨갛게 번쩍이고 높고 째지는 목소리였어. 그 자는 만화 동산에서 사라져버렸지. 날 미워하는 것도 당연히. 만화가 우리 형을 죽였다면 나도 미워했을 거야. 자자자 울지마. 널 미워하지 않아. 아니 미워해요. 아니 안 그래. 날 미워하라고요. 미워하지 않는다면 맨날 난 길을 잡아다닐 리가 없잖아요. 아자 그건 귀 잡아다닌 거 미안해. 맨날 귀 잡아다닌 거 전부? 맨날 뒤잡아다닌 거 전부. 사과를 받아들이겠어요?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악수하자고요. 기분 좋아졌죠? 어이 또 말했으면 좋겠는데. 제작 김세계 웬 뉴스? 뉴스 싫은데. 내 짐 가져왔어? 그래요. 밖에 차에 실어뒀어요. 금방 오려고 했지만 족제비를 따돌리느라고. 그래.